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유학생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을 붙잡은 건 올해 중학교를 졸업한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지난달 전북 전주시의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어머니를 살해한 후 기이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학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교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 교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심지어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차, 어제 세 분은 말이죠. 안 나오셔가지고 이걸 못 보실 것 같, 못 보셨기에 제가 오늘 또, 어? 자, 만져도 돼요? 아유, 만지지 마. 떼타. 어, 아니, 농담이고요. 어, 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 네, 많이 보셨어요. 아, 많이 보셨어요? 네. 어. 실버 아니에요? 저는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 말이죠.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아, 성원 이 구독 누름 한땀한땀 모여서 아,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실버인지 한번 깨물어 보셔. 도색입니다. 예, 도색이에요. 아무튼 골드로 가는 예? 골드로 가기 위해서. 언제가 될까요? 100만. 네. 100만. 아니, 바로 그러니까 그게 언제가 될까요? 2월 말까지. 급하시네. 네. 2월 말까지. 네, 알겠습니다. 뭐 좀 아, 알아서 잡담 좀 하고 계세요. 저 이거 좀 설치 좀 할게요. 아, 이거 잘 나와야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자, 빨리 시작할게요.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요. 0.78명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신기록을 경신한 거죠. OECD 꼴찌이기도 하고요. 또 혼인 건수도 코로나 여파를 뭐 감안해야 되겠지만 19만 3천 건으로 역대 최저치였다고 합니다. 자, 저출산 해결한다고 지금 허브운동이 280조 원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경인지는 사건 반장만 그동안 잘 보셨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핑크핑크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선임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예,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반 출연진 다들 너무 귀여워요 하신 최경자님,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언젠가부터 사반에 푹 하신 권용자님, 유튜브 실버 버튼 내일처럼 기뻐요 하신 파파야님, 청소하다가도 설거지 하다가도 사반만 시작되면 모두 스톱하는 지성이 할머님과 우리 얀미 사랑해 하신 성혜님, 5남매 혼자 키우신 이순남 여사, 81번째 생신 축하해주세요 하신 들꽃님, 아,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아빠 최명수, 엄마 김은진 씨 추운 겨울 건강하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하신 최옥현님, 전주 사는 60대 할머니예요. 우리 할아버지랑 원본호 장가 가길 학수고대한다 하신 임기수님, 3월 간호조무사 시험 봅니다. 우리 23-1기 전원 합격 기원하신 구리의 유희정님, 신금자님, 애플파이님, 시카고의 성팡님 모두 사랑하고요.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서만 크게 유세 육방! 대한민국과 전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모든 혐의 인정입니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쇄살인마 이기영. 자, 오늘 이기영 첫 공판이 있었는데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기영은 이 택시기사 강도살인 그리고 전 여자친구 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죠. 재판부가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냐고 물었는데요. 이의 없이 모두 인정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금전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이기영의 변호인은 법정 밖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이 피고인 측에서 금전적인 지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전 동거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동거녀 살해 혐의 본인도 인정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시신을 못 찾았더라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자,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살인죄랑 사체유기죄를 지금 기소를 해놓은 상황인데 본인은 인정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자백만 있다 그러면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고야.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비산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백만 있는 이런 상황이고 글쎄요 다른 또 입증 활동을 해야지만이 될 것 같고 특히 시신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찾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4월 12일 날 또 재판이 또 열리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전해드리죠.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다양한 종류의 먹튀입니다. 자,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먹튀 수법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식당 오픈 전부터 열과 성을 다해서 고기를 굽고 있는 저 남자. 아주 그냥 쌈까지 야무지게 왕 먹습니다. 아유, 그런 다음에 그걸로 부족해지.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추가요. 자, 그런데 왼쪽 카운터와 주방을 한번 저렇게 쓱 보죠. 갑자기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계산하러 가는 건가? 밖으로 나가는 건 밖으로 나갑니다. 역시 공짜 밥을 먹어야 살로 가지. 자, 저는 이 남자 얼굴을 봤습니다. 블러를 치기 전에 저 사람 얼굴, 맨 얼굴을 봤어요. 젊은 친구고요. 너무 멀쩡하게 생겼어. 자, 진짜 혼자 보기 아까워서 그냥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말로 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네, 저게 지난 20일 아침 9시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인데요. 여기가 대학가 근처에 있는 식당인데 70대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시간도 전에 이 아침부터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손주 같은 마음에 이 노부부는 주문을 받아줬다고 하고요. 이 남성은 아침부터 삼겹살 3인분, 공깃밥, 음료수를 주문해 먹고 여기에 더해서 김치찌개까지 추가 주문을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사장 부부 중에 남편이 그런데 이 카운터에서 잠깐 자리를 비웠고요.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저렇게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 식당 운영하는 노부부는요. 어려운 친구가 오죽했으면 그냥 갔겠냐,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하지만 이 사장 부부의 아들이 CCTV를 봤을 때는 너무나 고의인 것 같았다면서 맞아요. 혹시 다른 식당에서 같은 피해 당할까 봐 올린다면서 저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 식당은요. 코로나 이후에 부모님이 아파트까지 정리하고 가게 한켠에서 지내시면서 어렵게 운영하는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삼겹살 3인분, 공깃밥, 음료수, 김치찌개까지 5만 원어치를 먹튀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영업 시작을 정식으로 하기 전부터 와가지고 세상에 3인분 고기를 먹고 저렇게 먹튀를 한 거예요. 세상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검은 옷 여성 주목해 주세요. 자, 반대편에서 차가 오죠. 팔을 툭. 툭! 어머! 아! 발연기를 막 시전합니다, 저렇게. 놀란 운전자가 와가지고. 오! 아직 안 왔나? 아, 왔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놀라서 막 살펴보죠. 자, 다른 영상 볼. 야, 이번엔 부산에 출몰했어요. 지나가는 차 옆에 또 툭! 아, 어머! 아야야야야야! 어이쿠! 횟수가 늘수록 연기 실력도 일취월장. 자, 고의로 사고 내서 합의금 뜯어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자, 박 변호사님, 저 네. 사람 말이죠. 합의금에 공을 하나 더 붙이려고 그랬는지 내 배 좀 봐요. 나 임신부야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 그 배가 아니었거든요. 임신부가 아닙니다. 임신부가 아닌데 30대 여성인데 임신부인 척하면서 소위 말하는 손목치기 사기 범죄를 반복했던 겁니다. 횟수로 보면 2018년 10월부터 4년간 103회에 걸쳐가지고 지금 2,700만 원 정도. 몇 번이요? 103회요. 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됐고 임신부 저렇게 행사하는 게 몸이 좀 비만 좀 비대해 보이긴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임신부니까 절대로 사기를 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된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한테 가서 부딪힙니다. 여성 운전자한테 가서 부딪히면서 나 임신부다. 세상에. 내가 거짓말했겠냐. 아이고. 돈 달라. 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야. 다만 이제 지난해 10월 달에 이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너무 좀 이상해가지고 그 차주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가 드러났던 거고요. 아하. 그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피해 나갔던 겁니다. 이 여성 보험사기 특별방지법 위반으로 지금 입건된 상황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엄한 처벌 받으세요.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갑자기 뛰어든 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자전거 전용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잠깐만. 괜찮은데. 하지만 아이가 오지 마. 안 돼. 아유,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 부모님이 옆에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자전거 블랙박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아이가 보이지 않다가 예. 지금 아이가 갑자기 이제 뛰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전거라서 차가 아니라서 종합보험에 들지 않죠. 저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걸 들고 있는데 저기서는 과실 비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아이가 다쳤으니까 형사 합의를 봐라라고 이제 경찰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과연 아이를 피할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와 오히려 아이를 지키지 않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어떤 갑론을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저 결과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제한 속도 50km에 맞춰서 잘 달리고 있어요. 횡단보도 가는데 오, 간발의 차이로 정말 아이가 자전거 타고 튀어나온 걸 피했어요. 자, 반대편에서 말이죠. 차가라도 오고 있었으면 이게 진짜 추돌사고가 될 뻔했었는데, 아,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보면 블랙박스 차량이 2차선으로 가는 중에 저 어린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3차선에 가는 걸 봤어요. 봤기 때문에 속도를 좀 줄였겠죠. 그런데 갑자기 저 어린 학생이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쭉 저항선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속도도 좀 정주행했기 때문에 50km 달렸으면 정주행이거든요. 정주행했었고 들어온 걸 봤기 때문에 1차선을 급히 틀었던 거죠.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차를 운전할 때는 항상 정주행하셔야 되고 우측에 뭐가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좀 천천히 가셔야 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혼자 저렇게 자전거 타는 건 부모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절대로 차도 안에서 자전거 타는 걸 말려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네 번째 뉴스도 이어갈게요. 결국 공개 수배 전환입니다. 자, 어제 사건에서 전해드린 바 있죠. 눈앞에서 수배범을 놓쳤던, 그것도 4명이 가서 놓쳤던 경찰. 당장 공개 수배하라! 이렇게 저희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수배 전단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경북 칠곡의 한 PC방에서 달아난 금은방 강도 상해 피의자 수배 전단입니다. 얼굴 정면 사진 그리고 최근 모습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역시 이름은 김땡땡입니다. 예, 김땡땡. 아니, 얼굴은 까면서 이름은 공개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만약에 옷 갈아입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면 그나마 단서도 별로 없는데. 자, 시민의 안전보다 왜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시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는 댓글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일단 뭐가 됐든 공개는 했네요. 네, 어제 경찰이 눈앞에서 수배범을 놓쳤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김모 씨입니다. 이 김모 씨는 지난 14일에 경남 거창군의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진열대에 있던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났는데요. 이 공개 수배 전단을 보면 김 씨는 180cm 키입니다. 통통한 체격이고 범행 당시에는 검정색 패딩, 청바지 그리고 회색 운동화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김 씨는 휴대전화를 끈 채로요. 이 택시나 기차 등을 이용하거나 여러 차례 옷을 바꿔 입으면서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찰은 숙박업소나 PC방 그리고 역 터미널 등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택시회사나 버스 터미널 등지에 수배 전단지를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진짜 네. 이 세금 있잖아요. 고액 체납자들.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이름, 주소, 직업 등등 신상을 다 공개했거든요. 아니 왜 그런데 이런 자들은 이름 공개도 않고 저렇게 김땡땡이 뭡니까? 김땡땡이. 그렇죠. 법만 바꾸면 돼요, 사실은. 법만 추가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이름 공개한 게 맞죠. 얼굴 공개하고 이름 공개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 안 맞는 일입니까? 얼굴 공개했으면 당연히 이름 공개한 게 맞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했던 거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연고지가 구미입니다. 구미 지역을 좀 수사를 하고 일단은 이 불신 검문 이런 거 통해서 이 수배 때려놨으니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하고 있고 아마 곧 검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 부모의 금연 호소문입니다. 자, 아이를 키우는 이웃의 간절한 호소 함께 만나보시죠. 자, 손글씨로 빼곡한 종이 한번 볼까요? 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얻은 소중한 아이가 선천성 질병으로 어려운 수술을 받았어요. 회복하는 한 달, 한 달 동안만이라도 제발 실내와 복도에서 금연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평소에도 아파트 안에서 어떤 집 안에서 복도 흡연하는 주민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지금 나와 있는 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제가 봐도 이렇게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죠. 아이 늦둥이를 봤는데 아이가 지금 치료 중이기 때문에 사실 창간에서
좀 이렇게 흡연하는 걸 좀 지양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명히 집에서 담배 피우는 거나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더라도 윗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도 가끔씩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면 밑에 계시는 분인지 위에 계시는 분인지 그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끼견을 하시면 그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암할 정도로 냄새가 역하게 나는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같이 사는 아파트 내에서 서로 지킬 수 있는 예의는 같이 지켜주시고 아이를 위해서 더더욱 흡연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사진을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아랫집에서 보내온 쪽지입니다. 저희 집에 신생아가 있어서 그런데요. 밤 10시에서 아침 8시까지는 안방 화장실 사용 좀 하지 마세요. 물소리 진짜 완전 많이 들려. 우리 애 깨니까 급하면 거실 화장실 쓰세요. 자, 팀장님. 이거는 앞서 흡연하고는 좀 글쎄요. 화장실 하하 이거 참.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래층에서 신생아를 아마 안방에서 데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위층에서 안방에 있는 화장실 사용하면 물내리는 소리가 나겠죠. 나는데 아마 예민한지 몰라도 우리 아이가 잠을 깨니까 그것 때문에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는 요건 좀 약간 오버액션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그 사생활이 있는 건데 그리고 저도 사실은 위층에서 예. 내리는데 소리 안방에 있는 화장실 문을 닫아놓으면은 사실 잘 안 들려요. 아. 너무나 예민하신 거야. 그 때문에 물론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라고 한다면 조금 조심하면 좋겠지만은 아래층에서 저렇게까지 시간도 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좀 오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층에 사시는 분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마음이 자기가 말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안 들어주면은 급하면 그냥 해도 됩니다. 저건 뭐 크게 주장할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유통기한 지났잖아입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네, 유통기한에 너무 민감한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아내 사연입니다. 평소에 남편은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요. 또 전부 아내한테 맞춰주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에 있어서만큼은 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은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음식이 있으면 아내가 자기가 먹겠다고 해도 무조건 버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집안일을 거들지도 않는 편인데 이 혹시라도 아내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으로 요리를 할까 봐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의 유통기한을 다 확인하고 한 시간이라도 지난 음식이 있으면 바로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아내가 친정에 다녀오면서 음식을 이것저것 받아왔는데요. 그 어머니가 모르고 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 지난 냉동만두를 거기에 같이 보내주신 겁니다. 이 남편이 이걸 보고 썩은 음식 줬다면서 버리자고 했다는데 이걸 두고 이 아내는 1년도 아니고 며칠 지난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입니다. 아, 다 됐어요? 예. 자, 진짜 이 사연 말이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유통기한 지난 거 먹고 배탈 나면 병원비가 더 들어. 나 저번에 요거트인 줄 알고 먹었던 거 그거. 당신이 안 버린 우유였잖아. 제발 그런 걸로 알뜰한 척 하지 말고 홈쇼핑이나 좀 끊어 동그라미. 야, 드신 거예요, 지금? 뭐야, 지금 팀장님 뭐예요? 아, 저 안 들었어요. 코파신 거예요, 지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유통기한이랑 소비기한 차이도 몰라? 고작 며칠 지난 거 갖고 뭘 그렇게 엄살을 떨어? 아유, 그렇게 먹는 거 조심하고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는 인간이 어쩜 그렇게 힘이 없어, 응? X.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승현님부터 들어볼까요? 똑같아요. 제가 경험이 있어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상온에 있어서 문제 있는 게 우유, 그다음 요구르트 이런 건데 상온에 있는 우유를 제가 하루 유통기한 지난 걸 먹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유통기한 지나는 걸 굳이 안 먹으면겠다. 개인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이 사연에 있는 냉동만두는 냉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부패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런 표현은 아니죠. 이게 유통기한 지났으니까 서로 간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자 그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뭐 마찬가지예요. 유통기한 뭐 그렇게 지키고 그것도 사실은 소비기한, 유통기한 좀 구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 좀 지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상한 음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자세는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은 좀 많이 된 건 맞고요. 그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 좀 개인적 경험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은 음식당 맡아보면 거의 압니다. 기계처럼 알아요. 아, 개코. 이틀 지났는데 아, 그걸 맞춰버립니다. 근데 거의 맞아요. 살짝 상한 거를 뭐 저는 참고 먹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유통기한 같은 거 준 취지에 맞게 하는 거를 너무 탓할 필요는 없다. 과한 건 맞는데 탓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팀장님. 그렇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 먹으면 안 되지만은 유통기간은 그 마트라든지 가게라든지 파는 유통기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내가 집에 놨는데 하루 이틀 지났어. 요거는 먹어도 관계없고 사실 저도 한 2, 3일 지난 거 야구르트 먹습니다. 제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사무실에. 거기 1년 된 그 제주도 사건 그 떡 있죠, 유명한 거. 얼려놓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만두, 냉동만두? 일주일 지난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요걸 너무 따지면 안 된다고 보는 거. 물론, 유통기간은 지나야 되지만, 먹는 기간, 소비기간은 조금 지나도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예민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 근데 떡 1년 지난 거 괜찮다고 하시는 거 괜찮아요. 아까 얼었는데, 녹여 먹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나중에 뭔 후유증이 있을지 몰라요. 팀장님. 제가 이상이 없잖아요. 지금 먹었는데. 예? 제가 이상이 없어요. 아, 좀 이상하세요, 팀장님. 평소에도 좀. 아, 농담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 주고 계세요. 네. 그런데 송은표 님은 은배 오빠 말씀이 무조건 맞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들어보시지도 않고. 예, 다롱 님이 유통과 출신으로서 알려 주신다고. 오, 전문가, 전문가. 유통 즉 판매자 입장에서의 판매 기한이지 먹는 데는 최대 일주일까지는 지장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리기리 님, 우리 와이프가 쓴 건가? 김상민 님, 우리 집이랑 비슷하네. 신랑이랑 아들은 하루 지난 건 절대 손 안 대서 내가 다 먹는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사발을 접하게 되셨다는 박혜인 여사님. 박혜인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회사에서 인간관계로 치이고 부모님이 또 암과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셨다고요? 바로 그때 사발을 만나셨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의 치유를 받고 계신답니다. 힘드실 때는 언제든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내가 원하는 펩시는? 나도 펩시. Great taste. 펩시 제로 슈거. 알고 계시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도 결국 금융이라는 거. KB답게. 가격은 아껴주고 보상은 꼼꼼하게. 꼼꼼히 아껴주는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유학생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을 붙잡은 건 올해 중학교를 졸업한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한 외국인 여성이 지하철 환승 통로를 지나던 중에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네, 이게 지난 14일 오후 4시쯤이었는데요. 미얀마 출신의 한 유학생이 그 서울 신길역 지하철 환승 통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여성이 유학생의 얼굴을 이유도 없이 손바닥으로 내리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요. 걸어가는 동안에도 어떤 조짐조차 없었는데 다짜고짜 폭행을 당한 겁니다. 아, 저작권 문제로 저희가 영상을 구하지를 못했는데요. 아, 이 황당한 거는 이 가해자가 유학생을 퍽 치고 난 이후에 그냥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냥 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신길역 환승 주차장이 좀 멀긴 합니다. 자, 가해자가 가면서 오는 여성을 상대로 해서 눈가를 때렸기 때문에 맞은 피해자는 눈이 고통이 심하니까 그 소리 지르면서 아프게 감쌌던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는 때리고 나서는 그냥 퇴원하기 전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변에 이제 환승 통로에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맞대는 걸 보고 황당했겠죠. 그래가지고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도 여자는 퇴원하기 전에 간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 그랬는데 그 폭행당한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침이 나니까 눈이 더 아픈 상태이기도 하고 그 맞은 거에 트라우마 생기니까는 그 가해자를 생각하면 무섭다고 하는데 이 여자 같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든지 말은 하는 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죠. 지나가다가. 아무튼 간에 어이없는 일을 다 내가지고 지금 속상해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이렇게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들 어이가 없어서 약간 좀 얼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누구든 좀 나서서 이걸 좀 해줘야 됐을 텐데. 영무원도 있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도와줬던 사람은 다름 아닌 중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학생들이 뒤쫓았는데요. 예. 중학생이 거기 서라 하면서 그 여자 못 가게 좀 막아달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지하철 문 앞에서 서서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들 얘기에 좀 따르면 이 피해자가 뭐 미얀마 분이신데 피해자가 한국말 잘 못하는 걸 봤을 때 뭔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자신들이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600m가량 뛰어갔던 것 같아요. 세상에. 뛰어가서 스크린 도어 앞에 저렇게 가로막아가지고 여성을 붙잡았고요.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자, 경찰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묻지마 폭행했던 그 가해자,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 그 미얀마 그 여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내가 때렸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길막은 누가 했나? 누가 했습니까? 자, 이것도 사실은 이 폭행범, 묻지마 폭행범의 이 30대 여성인데요. 주장에 따르면 내 앞에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지금 당시 현상 연상을 좀 보면 예. 유학생이 앞이 아닌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주장은 그렇지만 그게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막은 느낌은 아닌데요. 그렇죠. 예. 자, 승현님, 네. 그런 말이죠. 일단 길을 막아서 내가 때렸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저 시청자 여러분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CCTV를 보면 마스크를 타고 딱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인지 외국인이 아닌지를 모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로 직전에도 한 대한민국 국민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에게 폭행을 하려는 의도인 듯이 손을 번쩍 드는 모습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희들이 무차별 폭행 혹은 뭐 묻지마 폭행 이런 어떤 행위의 태양이 아니었느냐. 사실 외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고 쳐요. 그럼 자기가 비켜가든가. 그렇죠. 비켜달라고 말을 하든가 그렇죠. 그게 팰 이유가 됩니까? 절대 아닌 건데요. 당시 경찰에서는 이제 피해자 진술을 받습니다. 맞은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사를 할 때 이 여성분이 길을 가로막으니까 때렸다고 변명했지만 인정이 안 되는 거고 CCTV를 확인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에서 일단은 불구속을 한 다음에 범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불구속으로 기소기원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던 것입니다. 예. 자, 뭐가 됐든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경찰서도 가야 되고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아, 이 중학생, 정말 중학생들 용기가 더욱 빛났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달 전북 전주시의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어머니를 살해한 후 기이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의 행각을 파헤쳐봅니다. 자, 지난 1월에 벌어진 사건이네요. 정말 또 폐륜 범죄인데 자, 일단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네, 지난달 25일이었는데요. 50대 남성이 자신이 살고 있던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일단 이 남성은 작은 아들이었고요. 사건 다음날 오후에 어머니랑 연락이 안 닿는다고 큰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출동을 했고 또 공조 요청을 받고 119 대원도 와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있던 작은아들이 문을 열어줬고요. 안방에서 이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경찰은 같이 찾아낸 이 증거를 토대로 해서 이 숨진 어머니 와 함께 살던 이 작은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체포했습니다. 자, 경찰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좀 많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갔더니 현장에서 그 모친이 사망해 있었는데 손과 발은 테이프로 묶었습니다. 근데 한쪽 팔만 느슨하게 묶었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보니까 머리에 외상으로 맞으니까 탈액에 의한 상처가 좀 많았었고, 그 때문에 아, 이게 이제 탈액에 의한 살인이라고 이제 인정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현장에 그 범행에 쓰였던 둔기가 발견된 거예요. 보통 범인들이 그 둔기 같은 거라든지 범행이 있는 흉기를 버려야 되는데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볼 때는 아, 여기서 범행이 벌어졌고 또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했구나라고 인정이 됐던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큰아들은 우리 어머니하고 지금 연락이 안 닿으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던 둘째 아들은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뭐 최유력 용의자, 뭐 유주얼 스펙트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범죄 현장에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가장 최유력 용의자가 되겠죠. 25일 날 그 노모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 집에 들어가고 출입했던 사람이 그 작은 아들이었다는 거고, 지금 마지막에 그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소방대원하고 같이 들어가려 했는데 그 장소에 그 작은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질 수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둔기라고 하는 그 둔기에서 당에 있는 이 피의자의 혈흔이나 피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DNA가 발견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미궁으로 빠질 수 있었는데, 그 경찰이 수사를 잘해서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범인을 지금 용의자로 지금 지목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처음엔 말이죠, 뭐 내가 한 짓이 아니면 뭐 당연하겠죠. 내가 한 짓이 아니다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면서요. 네, 횡설수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머니 죽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돌아가신 줄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 증거 같은 걸 들이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는 수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자, 내가 하지 않았다. 엄마 돌아가신 줄도 몰랐다. 그리고 계속 묵비권 행사.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옷소매에 딱 걸렸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단 집에서 그 둔기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둔기에서는 혈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밀 감식을 해보니까 이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 남성의 옷소매 끝자락에서도 어머니의 혈흔이 발견이 됩니다. 국과수 1차 부검 결과에서는요, 둔기 등에 의해서 이 뇌 손상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요, 결국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서 어머니를 사망케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휴, 참. 이 밖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했던 정황들이 더 있었죠. 네, 사실 이게 나중에 이 마지막을 시청자 여러분이 들으시면 더 기함하실 일이 나오는데, 아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손발이 테이프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그게 탄탄하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헐겁게 묶여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상황을 작출을 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에 그 피해자의 혈흔이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DNA가 안 나왔는데 방금 저 우리 영상에 나오다시피 그 둔기를 굉장히 세제로 빡빡빡빡 혈흔을 조금 이렇게 지운 그런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저자의 어떤 행각들이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다음 장면이었어요. 어머니를 살해를 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PC방에 갑니다. PC방에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춤을 추는 장면들이 그대로 지금 포착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영상을 구하지 못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예, 사파로 비슷합니다. 진짜 저랬다는 겁니다. 저렇게 춤추면서 웃기도 하고, 급기야는 집에 다시 돌아와서는 숨져 있는 집에 어머니한테 옆에 가가지고 태연하게 또 일상생활을 또 반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놀랍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뭐 쉽게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뭐 이런 겁니까? 사이코패스 같진 않고요. 이 남성이 사실은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그 정신질환 때문에 어머니하고 이제 정신병원 입원 문제로 다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다고 경찰은 보고 있고요. 검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정신질환을 알고 있던 이 가해자, 즉 피의자가 실제적으로 건강이 좀 나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이 나빠진 이유가 어머니라든지 그 가족들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이 나빠졌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 의심으로 인해 가지고 살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가족들을 의심한. 그러니까 결국 아, 이 우리 가족들이 내가 부담스러워지니까 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겠구나 뭐 이런 의심을 혼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일단 뭐 정신질환이라고는 하지만 승 위원님 들어보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지능적이에요. 진짜 세제로 막 그 혈액을 팍팍 지우는 거 하며 뭐 이것저것 막 흔적을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전 이런 사건 접할 때마다 단순히 아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 아 그럴 수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 정신질환의 문제는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고 의사가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범행 당시에 그 정신병으로 인해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을 때 우리는 책임 능력을 감경 형을 감경하거나 벌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옛날로 조금만 그슬로 올라가겠습니다. 저 조두순 사건에 보면 그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요. 제가 그때 검찰과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신이 심신미약이냐고요. 심신미약이면 아까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야 되는데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고 사실 좀 말씀드리기 되게 좀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어머니의 얼굴 반쪽이 조금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 사용했던 둔기를 지금 저 세제로 이렇게 치워서 증거를 인멸했다면 저는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증거 인멸하는 사람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인정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학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교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 교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심지어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면수심 교사의 범행을 들여다봅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악마 교사. 하하,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 제목은 봤는데 이건 뭐 교사 관련된 또 사건인가 봅니다. 네,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에서요. 이 선생님이 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교사입니다. 이 남성이 자신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지난 2021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40여 일 동안 11차례에 걸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 뭐 너무 구체적인 또 이 범행 내용이나 이런 거는 좀 저희가 이제 오늘 사건 내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일단 조금만 수위를 낮춰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40여일 동안 11번의 범행. 야,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사실 이 학생이 어머니로부터 아동 학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남성 교사가 알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때문에 아동 학대를 보호해야 되는데 경찰 신고한 뒤에 학생이 이제 갈 때가 집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그러는데 이 남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학교에 관사가 있으니까 관사에 거주하자 그래가지고 일단 좋은 마음이겠지만 관사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로 본인이 했다고 그러면 보호자 역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 이 학생, 선생님이 학생에게 그 학생은 이제 선생한테 의지할 거 아니에요. 상담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상담 받아주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 정말 이해 안 가는 비상식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불건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승현님, 뭐 계속해서 네. 설명해 주시죠. 사실 뭐 보호자 역할을 아까 우리 저 앞에 저 CG에도 나왔지만 제일 처음에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여기서 거치면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나와 같이 함께 지내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도 직접 제가 참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데 이 교사가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 이러한 어떤 부적절한 행위, 즉 성경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뭐 하는 놈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건 진짜 예, 저는 이해 안 되는 정말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 아이가 이제 학대 집안에서 학대를 당했어요. 그러면 쉼터로 보내야죠. 그렇죠. 그걸 왜 지 관사로 아무튼 말이 안 되죠. 예.
저희가 이걸 사건 반장에서 지금 다루는 걸 보면 뭐가 됐든 그 학생은 벗어나긴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한참 동안 사실은 얘기를 못 했어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른 친구한테 괴로움을 토로를 했다고 하는데 겨울 방학 때도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계속 반복을 하니까 결국은 학교에 얘기를 했고요. 학교가 이걸 알게 된 이후로는 이 교사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고 퇴직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자, 뭐 하는 이 짓을 봐서 처음부터 아유 죄송합니다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이 법정에서 이 교사는요, 자신이 심각한 탈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교사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일반적으로 탈장은 성관계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고요. 당연히 다수의 전문가들도 이런 연관성 찾아보기 힘들다는 답변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또 자신이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학생이 거짓말을 한 거다 이런 주장들을 이어갔습니다. 아, 진짜 이런 얘기를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됩니까, 박 변호사님?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죠. 뭐 사실 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제 이것을 판결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성범죄 같은 경우는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어떤 일관성 있는 진술, 또 신빙성 있는 진술 이것을 통해서 인정을 하는데요. 재판부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학교에 학생이면서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던 피해자한테 성적 학대를 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 하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이 혼란하게 됐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런 걸 본 거죠. 년이요? 징역 3년입니다. 좀 예, 적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탈장이라든지 이런 성관계 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내용들 다 인정하지 않았고요. 더더군다나 이 학생이 거짓말하거나 뭐 위증하거나 무고할 가능성이 그런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이 학생의 얘기가 맞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고요. 3년 징역 3년 외에도 이 아동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3년까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그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박 변호사님이 3년 딱 하는 순간 다른 거 다 그냥 딱 그것만 지금 뭐 지금 그러고 계세요. 승현님. 네. 네. 모르겠습니다. 뭐 법원의 판단을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판사의 비난은 자제해야 되지만 판결의 비판은 저는 굉장히 신랄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횟수가 아까 저희들이 굉장히 톤다운을 해서 그냥 11번이라는 숫자만 말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숫자 11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해자의 미래는 얼마만큼 많이 지워졌겠습니까? 40일 동안 했답니다. 근데 법원이 3년을 선고했다. 사실 이게 성폭력 처리 특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옛날에 제가 이 법을 만들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는 사람이지 그 보호를 전제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미성년자 의제 강간 나이를 적어도 성인 남성과 그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 성행위를 했을 때 거의 완벽하게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피해자 나이가 얼마인지 그냥 법원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법감정 3년이라는 것은 예. 11번의 성폭행에 비해서는 너무나 턱없이 낮는 형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남의 회사 드라마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뭐 더 글로리 또 박 변호사님 모범 택시 아시죠? 네, 시즌 2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예. 이게 이제 대부분 이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사적 복수. 네. 복수잖아요. 네. 이거에 열광하는 이유가 아니 결국 이렇게 재판부에 이렇게 맡겨놓으면 그렇죠. 이건 진짜 도저히 이건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이 떨어진다 이게. 자, 우리 현행법상 사적 복수는 불가능합니다. 사적 복수라면 그만큼 또 범죄가 되는데 영화도 많아요. 사적 복수를 다뤘던 영화들 꽤 많고요. 지금 말했던 어떤 그런 드라마에서 사적 복수를 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재판부나 공권력이 그만큼 복수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이 사법당국이 조금 깨닫고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3년 차인 신 씨는 매일 밤이 찾아오는 게 무섭다고 합니다.
작년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남편과 쭉 각방을 쓰다가 다시 한 침대에서 자게 됐는데 이 남편의 잠버릇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저 박지훈 변호사님, 네. 대체 어떤 잠버릇이길래 신 씨가 밤이 무섭다고까지나 할까요? 코골이 아니면 이갈이 뭐 그 정도 아닐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코골이나 이갈이 수준이면 양반입니다. 바로 잠자는 내내요. 계속 신 씨 몸을 더듬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이 술이라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이 잘 때 신 씨 팔뚝을 물기까지 한다는데 이 밤마다 계속되는 남편의 불편한 손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신 씨. 그녀는 다시 평화로운 밤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잠버릇은 정말 처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혹시 진짜 뭐 그 제가 그냥 공통 질문으로 여쭤볼게요. 나도 좀 이런 좀 요상한 잠버릇 때문에 배우자한테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있다면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코골이가 남자들은 제일 많죠. 코골이. 일단 손든 분이 네. 계셔서 팀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자고 있는데 옆에서 코는 건 아니고 푸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푸푸가 이렇게 크지 않은데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푸푸하니까 앞으로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자라. 요즘 마스크 쓰고 자요, 저. 진짜요? 네, 진짜예요. 마스크 쓰면은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리고 마스크 쓰게 되면은 건조한 공기가 입안에서 이렇게 안 들어온대요. 예. 그래서 쓰고 자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코는 골긴 고는데 약간 무호흡 같이 코를 골다가 멈춥니다. 다시 한 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옆에 이제 아내가 그 몇 초의 멈춤 불편합니다. 왜냐 뭐 죽었을까 뭐 이런 생각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코 고는 건데 특이하게 고니까 또 싫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사연 얘기해 보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각방을 썼다고 하던데 역시 또 이 남편의 잠버릇 때문에. 이게 그렇기도 하고 좀 아니기도 한데요. 이 신 씨가 작년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신생아이다 보니까 통잠을 못 자고 중간중간 자주 깨서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 신 씨가 이 딸이랑 같이 자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편하게 자라고 배려를 해준 겁니다. 이 신 씨는요. 신생아인 나이를 밤새 돌봐야 해서 힘들긴 했지만요. 오히려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의 잠버릇이 신혼 초부터 심했기 때문에 항상 각방을 꿈꿔왔는데 이 아이 핑계로 각방을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각방을 써오다가 갑자기 또다시 한 침대에서 지내게 된 이유. 사실 아이가 이제 통잠을 자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녁에 막 깨고 이러면 이제 아내가 아이를 이제 자장 하고 이렇게 재우니까 각방을 썼는데 아이가 이렇게 통잠을 자니까 부부는 자고로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건 맞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들었다시피 이렇게 만진다는 생각이 들면 이 아내 입장에서는 소사르치게 놀랐겠죠. 그래서 아니 아직도 아이가 새벽에 잘 안 자라는 핑계를 대니까 남편이 하는 말 아니 내가 보니까 통잠 자던데 빨리 침대로 같이 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선생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아니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 순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아니 이게 참. 난 아무렇지도 난 가만히 있는데 혼자 막 웃어 지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여쭤볼게요, 그럼. 그런데 이 터치가 어느 정도이길래?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살짝 이렇게 만지거나 터치를 한다 그러면 배우자가 배우자 만지는 건 죄는 아니잖아요. 죄도 아니고 뭐 어쩌면 스킨십 같은 건 괜찮아 나쁘지 않은 건데 문제가 있어요. 훑습니다, 이렇게. 훑는다. 온몸을 이렇게 막 계속 만집니다. 온몸을 더듬습니다. 온몸을 더듬는데 이 아내 입장에서 좀 예민한 편이라서 그것도 문제인데 가장 결정타가 뭐냐면 귀를 자꾸 만져요. 귀를. 귀를 뽀드득 계속 만지락거리니까 사각사각 소리 나고 그것 때문에 계속 깹니다. 깨는 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 박 변호사님 예? 죄송한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네. 코골이 한번 아니 아까 그 코 네. 호흡 그 연기를 하다가 그 코가 좀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저 여기 휴지 좀 갖다 주실래요? 아니, 뭐 괜찮은데. 너무 이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예, 너무 메소드 연기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유 또 저런 또. 불쾌감 들으세요? 아닙니다. 네. 별 말씀을.
아, 이렇게까지 노력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아무튼 정말 이 잠잘 때 이렇게 건드리면 깊은 잠을 당연히 못 자죠. 심지어 이 신 씨가 피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물러나면은 또 그걸 그냥 거기서 멈춤 그냥 있어야 되는데 계속 따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내가 그 남편분이 풀 스킨십을 하니까 좀 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결에도 아내를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피해도.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잠결에 그런다고 보니까. 그러면서 또 코를 갖다가 귀에 대고 콜콜 고르니까 아까 그 박 변호사님 고르는 식으로 고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를 만지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이제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도 나가서 돈을 벌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이거 밤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회사에 가면 비몽, 사몽이기 때문에 업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업무를 못하게 되면 여성분이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인 거죠. 아, 진짜 이 정도만 들어도 조금 아내 입장에서는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술을 마시고 집에 오면 잠버릇이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남편이 취해서 들어오는 날은요. 그냥 잠 다 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고야. 남편이 술에만 취하면 손을 더 가만히 안 두기 때문입니다. 진짜 계속 온몸을 더듬으면서요. 하다하다 신 씨의 이 팔뚝이나 손가락 같은 데를 깨물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왜? 물어요? 깨물어? 예, 잠에 들려고만 하면은 자꾸 깨무니까 깜짝깜짝 놀래서 깨잖아요. 이 술에 취한 날만큼은 정말 같이 자고 싶지가 않은데 이 남편이 또 그렇게 술만 마시면 신 씨를 찾는다고 합니다. 오, 깨무는 거는 저는 또 이건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 이상하네. 예. 아니 그런데 자고 있는데 누가 막 정말 뭐 깨물면 당연히 아파서 깰 수밖에 없죠. 놀라고. 그러다 더군다나 또 열도 받겠죠. 아니 그러면은 자, 이런 뭐 부부 간에 저렇게 뭐 좋죠. 뭐 그런데 아, 그렇다면 저 배우자가 평소에도 깨어 있을 때도 저렇게 스킨십에 적극적이냐? 이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뭐가요? 깨어 있을 때 사실은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 씨 입장에서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잘 때만 저렇게 만져서 평상시에는 손 하나 못 대게 하고 팔짱 같은 것도 못 끼게 하고 만약에 팔짱을 끼잖아요. 팔짱 바로 빼버립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또 남들 보는 자리에서 손도 안 잡는데 밤만 되면 저렇게 슥슥 만채 샀거든요. 아, 진짜. 뭐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흠 뭐 이러고 네. 어디 이거 뭐 이러고 저렇게 둘이 있을 때는 막 깨물고. 아, 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좀 뭐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가령 뭐 이제 잠잘 때 이불 빼서 가는 거. 입을 빼서 가는 거 그리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저런 게 약간 애정 결핍 그러니까 대단히 내가 지금 불안한 상태다 뭐 이런 또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 저도 뭐 이분을 직접 뵙는 것도 아니고 또 이분이 뭐 정신과에 상담을 해서 그 상담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아까 그 이야기하면서 가장 크게 웃었던 거는 만약에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평소에는 스킨십 하나도 없이 잘 때만 문지르고 그리고 깨물고 귀를 만지면 저 같았으면 그냥 약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렇게 탁 이마를 탁 때려가지고 깨웠을 것 같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지금만 이러느냐고 했을 것 같은데 이 부인은 그걸 다 참고 있는데 아까 제가 다른 건 다 이해를 해도 사실 어떤 음주 이후에 사람을 좀 문다 그리고 어떤 특정 신체 부위만 계속 만진다는 거는 정말 애정 결핍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부부끼리 잘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잠을 못 자면 정말 일상생활 모두 다 그냥 꼬이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 됐으면 대책을 세워야죠. 부부간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을 여성분 같은 경우에 남편분이 아까 말했듯이 풀 스킨십이라든지 딥 스킨십을 하니까 이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발 자면서 날 만지지 말라고 노터치하라고 했는데도 이 남편이 몽유병이 있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마 그 유교보이라고 하는데 유교적으로 좀 아까 말했듯이 좀 점잖은 분 같긴 합니다. 한데 아내가 말하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잠자면서 언제 만져? 무슨 소리야? 만진 적 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아내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신씨 입장에서 뭘만 생각하냐면 그럼 우리 남편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전혀 모르고 있네? 그러면 몽유병 환자 내지는 수면 장애가 있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된 거예요. 일단 건강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는. 본인이 모른다고 하니까. 예. 말씀 다 하셨어요? 했어요. 예. 자, 이 기자.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저 정도로 남편하고 대화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현진 님이 카메라 달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방에. 달았습니다. 홈캠을 달았습니다. 아, 진짜? 예, 홈캠을 달아서 이 자는 모습을 살펴보니까요. 그 영상에 당연히 이 남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오빠가 맨날 이러니까 나 너무 힘들다. 각방을 쓰든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잠버릇 때문에 각방 쓰는 부부가 대체 어딨냐면서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좀 만지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그냥 신경을 쓰지 마라. 잠결에 하는 행동 까지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하냐 이러면서 남편이 화를 낸 겁니다. 근데 이 비슷한 사연에 누리꾼들 댓글을 제가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자랑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왜냐? 부부간에 정말 대화도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세상에 이런 스킨십을 한다고 이게 불만일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이신 것 같아요. 자, 비닉빈 부익부다. 이건 소리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자, 제 남편은 털끝 하나 이거. 제 남편은 털끝 하나 안 건드려요. 자, 이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 박 변호사님부터. 네. 뭐 하여튼 그 과한 것 같아요. 만지고 이런 거는 뭐 좋은데 뭐 너무 막 만지고 막 문대고 뭐 이거는 문지른다 그러나요? 뭐 한다고요? 사투리 썼습니다. 아, 문지르는 그런 상황이면 문 뺀다고요? 상대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각방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예민해 하잖아요. 뭐 일반적인 스킨십이면 뭐 견딜만한데 이거는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종일관 앞뒤가 똑같으면 돼요. 아침에도 똑같고 저녁에도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침에는 전혀 터치 안 하다가 저녁에만 그것도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성이 자는 과정 속에서 스킨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남성이 이 부인에게 애정의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결에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성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침대에 와서 같이 산다, 같이 자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부인을 좀 따뜻하게 좀 이렇게 보담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들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나 있어요? 네. 한 방에서 침대를 싱글로 나눠 쓴다. 아니면은 각방을 간다. 각방. 그것도 안 되면은 주무실 때 남편이 앞으로 눕잖아요. 그럼 여성분은 거꾸로 누우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신랑의 이렇게, 발이 이렇게 아내 얼굴로 오도록. 그렇죠. 그러면 신랑의 발만 만지겠죠. 마사지를 그건 별로. 그건 뭐 이상한 얘기 같은데 그건 약간. 아니면 뭐 남편한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그냥 생각인데 손을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수건으로 묶고 자도 되지 않을까? 그거 안 됩니다. 불법 체포예요. 묶으면 안 됩니다. 네. 아니야 워낙 만진다니까. 박 변호사님 어쩔 거야 이 분위기. 아, 당황스럽네요. 네. 각방이 방법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묶고 이런 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묶거나 거꾸로 잡았자 그러면 똑같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들 할 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매일 밤 온몸을 더듬는 이 남편의 고약한 잠버릇 각방을 쓰자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혹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걸로 이혼 사유를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런 사례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게 계속 반복되고 반복돼서 뭔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버렸을 때 그럴 때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대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내가 요청을 해야 되고 남편이 좀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뭐 우리 김우빈 팀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원투는 이해가 괜찮으니까 원투 방법을 택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싱글 침대로 한 방에서 자든가 아니면 각 방에서 자든가 아니면 한 명은 침대 한 명은 밑에 자든가 뭐 그렇게 방법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발이 얼굴에 오도록 자는 거는 전혀 해결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더 확대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팀장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내가 의견 냈더니 아니라고 하니까 애매하네요. 그 방법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제가 팀장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제가 솔루션하면 저는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만지면 제가 아내면 똑같이 남편을 문지를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이 만지면 남편 귀 계속 이렇게 만질 것 같아요. 남편이 깨물면 나도 앙 깨물 것 같아요. 자, 별별 상담소.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기 전에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 주셨거든요. 네, 근데 일단 가오나시님은 그저께도 그러더니 또 자랑하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 승희원님. 앨리스님, 이쁘다고 깨무나 봐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별빛 가득 최은지님, 잠꼬대인 척하면서 주먹으로 한 대 쳐보세요. 헬더덕님, 남편 묶는 건 좀 그렇고 침낭에서 재우면 안 되나요? 이런 솔루션을 좀 주셨습니다. 침낭. 묶는 건 좀 그렇고 침대에서 침낭을 두고 아, 주무시면 어떠실까 하는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 CCTV. 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단 그렇게 진짜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거. 물론 그렇게 해서 납득을 하면 좋고. 아, 이거 그래도 막 못 고치면 할 뭐 방법은 없지만. 아무튼 일단 보여주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은 방법인데 이 남편은 이미 보여줬는데도 그게 안 그러니까. 먹히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호주로 가보시죠. 한 남성이 식당 문을 세차게 열고 들어오더니 저 옆에 있던 화분들을 팔로 쓸어내리면서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유리창이 깨질 듯이 열어져 끼면서 씩씩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인데요. 식사를 하다가 이걸 목격한 손님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남성은 밖에 나가서도 큰 소리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식당 주인은 남성이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요, 이번엔 밖에 비치된 테이블을 두 손으로 들고 다른 식당의 유리창을 가격합니다. 식당에 들어가려던 직원은 굳이 말리지 않고 발길을 돌립니다. 유리창은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그런데도 이 남성은 멈추지 않고 수차례 더 유리창을 내리쳤습니다. 테이블이 나가 떨어지니까 이번엔 쇠막대기를 들고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더 세게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아유, 저 식당은 무슨 죄예요, 저게? 여기서 멈추면 다행이었는데 이 남성은 애꿎은 남의 차에 뛰어 올라가서 저렇게 유리창을 박살을 내버리기도 했는데요. 초차입니다. 유리창을 박살을 내버린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후련히 떠나버렸습니다. 남성이 시내 중심과 한가운데서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동안 식당 주인이 재빨리 신고를 했지만요. 경찰은 남성이 떠나고 나서야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식당 직원들도 많이 놀랐는데 이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처음이 아니라서 큰 충격을 받진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남성의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남성은 아직 수배 중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 번 저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버스 아닙니다. 통로에 서 있던 남성이 버스에서 내리려다가 뜬금없이 앉아있던 남성에게 들고 있던 달걀을 던져버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남성, 분이 안 풀렸는지 서 있는 버스에 달걀을 또 투척을 합니다. 이제는 떠나는 건가 싶었는데 다시 슬금슬금 뛰어오더니요. 영상 찍고 있던 창문 쪽으로 또 던졌습니다. 왜 저래 도대체. 저 남성은 버스에 타 있던 아시아계 여성 두 명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입에 담기도 힘든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에 뒤에 앉아있던 남성이 그만하라고 말렸는데요. 그랬더니 저렇게 달걀을 던져버린 겁니다. 버스 안에 있던 또 다른 승객도 서서 남성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버스 안에 묻은 깨진 달걀은 결국 아무 죄도 없는 승객들이 치우네요. 아유, 진짜 몰상식하다, 진짜. 네, 이 영상은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듣던 아시아계 여성이 직접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누리꾼들은요, 또 벌어진 인종차별 사건에 분노했고요. 또 다른 여성은 나도 지난해 저 남성에게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I'm on the bus and somehow this guy starts to yelling at me racist slurs against Chinese people. Say that again, I dare you. You got some crazy ass Chinese woman with a phone, look here. I was literally sitting here. What is your problem? Here's some cheese. Want some cheese? Want some cheese? If you're unhappy with your life, go to therapy, okay? 당국은 경찰과 함께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고요. 인종차별적 공격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유, 진짜 왜 저러고 삽니까, 정말. 자, 다음은 튀르키예로 가보시죠.
고양이 한 마리가 소방관 어깨에 올라가 앉아 있네요. 소방관의 냄새를 킁킁 맡으면서 얼굴도 들이대기도 하면서 서로의 눈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 고양이는 지진 발생 129시간 만에 무너져버린 아파트 잔해 속에서 저 소방관의 도움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소방관은 고양이 구조 이후에도 계속 수색을 이어갔는데요. 고양이가 소방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기 살려준 그 은인인 걸 너무 아는구나. 고맙죠. 계속해서 소방관을 졸졸 따라다니니까 소방관들이 아예 마스코트로 삼고 엔카즈라는 이름도 지어줬다고 하네요. 무슨 뜻인데요? 튀르키예어로 잔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소방관은 이 고양이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끝내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고. 고양이는 주인을 잃은 상황에 한동안 우울해했지만 그래도 소방관의 무릎 또 품에 기대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유, 저놈의 새끼. 자, 이제는 저렇게 끈을 가지고 장난도 치고 또 잘 때도 항상 소방관의 품에 안겨서 잠든다고 합니다. 아이고. 소방관도 참혹한 현장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고양이 덕분에 이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유, 너무 진짜 짠하고 귀엽고 참 뭐 만감이 교차하네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유명 라면집입니다. 근데 손님으로 보인 남성이 입에 젓가락을 한가득 넣고 쭉 빨더니 이걸 다시 젓가락통에 넣습니다. 이거 젓가락 테러인가요? 영상 속 남성과 찍고 있는 남성 모두 역시나 문제의식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저 즐겁다는 듯이 웃고 있는데요. 지난번 초밥집에서도 또 그릇과 지나가는 초밥에 침을 묻혀서 큰 맞아요.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버린 겁니다. 아니 일본에서 말이죠? 네. 저게 유행인가 봐요? 맞습니다. 피해 업체들이 대대적으로 민 형사상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위생 테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젓가락 테러 전에는 공용으로 먹는 반찬에 입을 가져다 대고 저거? 마구 퍼먹는 모습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젓가락 저거 본인이 사용하던 젓가락이에요. 자, 이번에는 한 여성이 초밥집에 있는 양념통에 다른 양념을 또 넣는 모습도 지금 보이는데 바로 간장입니다. 단맛이 나는 양념에 짠 간장을 섞는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 진짜 일본 가면 네. 초밥집 좀 가기 두려워지겠어요. 무서워요.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손님들이 받겠죠. 이에 요식업 업체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젓가락도 1인용씩 포장된 걸로 교체를 하고 양념도 고객들이 요청할 때만 직원들이 가져다주는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젓가락 테러 당한 업체도 해당 점포 소독을 진행하고 민 형사상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복되는 이런 논란에 누리꾼들은 불안해서 요식하겠냐 그러니까.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놀이공원입니다. 대표 놀이기구죠. 바이킹이 보이는데 그런데 저 끝에 남성이 서 있습니다. 위험해. 저 끝자리라서 가장 무서운 자리인데요. 앉아만 있어도 무서울 텐데 이 남성은 안전장비 하나 걸치지 않고 마치 고개를 나듯이 팔을 휘휘 저으면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기구를 탑니다. 저 아저씨 누구예요? 이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합니다. 에? 얼마나 오래 했으면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저렇게 안정적으로 서 있는 걸까요? 심지어 움직이는 바이킹에서 내려올 때도 차에서 내리듯이 그냥 툭 내렸다고 합니다. 바이킹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놀라지도 않고 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어우, 그래도 뭐 너무 위험해. 이 영상이 SNS에 퍼지니까 누리꾼들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아이들이 따라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냐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놀이공원은요, 이 남성에게 앞으로는 좀 자제해달라고 경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제 말이죠. 어제 글로벌 픽 하면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단속에 걸린 어떤 여성이 막 그 경찰한테 뽀뽀를 하면서 나 봐달라 막 했던 그 영상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약간 좀 부적절한 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질타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사과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잔학개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